여기가 그건가 보다. 뭐? 사진 찍는 장소. 여기 좀. 그럼 한번 찍자.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한번 찍자. 그래. 아, 알죠. 저런 데서 사진 진짜 잘 안 찍는 거. 간판 앞에 저렇게 딱 찍어야지 어디 왔는지 알지. 온 거 티 내야지. 그럼 해야지. 우리 빨리 찍자. 그래. 빨리 찍자. 누구한테 얘기하지? 세이마세, 사진 토타 모라이바스카 아리가토 고사이마스. 이렇게 찍어야 돼? 이런 거 잘 안 하는데. 이거 완전 그냥 기념 포즈지. 그 엄마는 너무 좋아해. 우리 설악산 나오면 흔들바위에서 꼭 찍잖아요. 흔들바위. 야, 어렸을 때부터 그건 진짜 엄마랑 나랑 안 맞았어. 엄마 랜드마크. 자, 여기가 에펠탑입니다. 앞에서 꼭 찍어야 되고.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여기가 이렇게 어딘지 보여주고. 왜냐면 엄마는 이런 감성이 아직 있구나 이걸 엄청 느껴서.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한번 찍었어요. 또 다음 카톡 프로필이 되겠죠. 기범이가 사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까칠해 보일 수도 있어요, 첫인상은.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정이 많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아이인데,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걸 아마 몰랐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이해해줘야 돼.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스팟이 있어요. 이제는 이해하니까 엄마의 재미를 위해서. 아, 요거 지나칠 수 없는데. 엄마 원하면 찍어줄게. 그렇지. 그렇지, 저런 데서 찍어야 돼. 어머니들은요, 기본적으로 꽃, 바위, 마스코트, 요 세 가지는 지나치면 안 돼요. 팻말. 그렇죠. 큰 꿈돌이 같은 캐릭터들 앞에서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 돼요. 저건 찍어야 돼요. 랜드마크가 왜 랜드마크고 있어? 저건 찍어야지. 둘, 셋. 여기 날씬한 분의 포즈. 2m로 찍었다, 2m로 찍었어. 아, 오케이. 2m 됐어? 잘 나왔네. 잘 나왔죠. 아, 너무 좋아요. 전형적이다. 행복은 가까이 있는 거. 가. Friday.